안녕하세요, 셀리나입니다. 오늘은 제 아이들을 위해서 머리띠를 만들었는데 같이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해 봤습니다. 기본 머리띠 부자재를 제가 구입을 했고요. 그 위에 코바늘로 실을 이렇게 감싸줬고 와이어로 윗부분을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만들었을 때 느낌은 선녀 머리띠. 선녀 생각나시죠? 선녀 머리띠로 완성해 줬습니다. 리본을 이렇게 달아 주셔도 되는데요. 저는 깔끔하게 이렇게 하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완성을 했고요. 아이들도 편하게 쓸 수 있어서 좋아하더라고요. 실로 감싸져 있기 때문에 머리 했을 때 느낌이 좀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쁜 머리띠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머리띠에 사용할 부자재 보여드리면 제가 철제 머리띠 폭이 5mm 사이즈 머리띠 부자재예요. 이거는 딱 정말 기본 머리띠 이 위에다가 저희가 씌워줄 거니까요. 이걸 이용을 했고요. 그리고 와이어는 저는 폭이 2mm 사이즈를 준비했는데요. 뭐 1.5mm 정도 좀 더 얇은 걸 하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집에 지금 이게 있어서 이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브코튼 실 베이비 핑크 컬러로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예 철사, 공예 와이어 제가 지금 약 폭이 2mm 정도 되는 와이어를 준비를 했는데요. 길이는 약 34cm, 35cm 뭐 이 정도로 저는 잘라줬습니다. 좀 더 길게 원하시는 분들은 더 길게 하셔도 돼요. 그리고 코바늘은 3.5mm 사이즈 6호 코바늘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와이어의 끝부분을 살짝 이렇게 1cm 좀 안 되게 이 정도 구부려주고 시작할게요. 어차피 이건 나중에 다시 펴줄 거니까요. 살짝만 구부려주세요. 그리고 실을 오른쪽 손에 살짝 감아주시고 잡아서 바늘을 넣고요. 매듭을 살짝 짚고 이 매듭 구멍 안으로 실을 넣어줄게요. 이렇게 매듭이 지어졌어요. 짧은뜨기로 쭉 떠줄 거예요. 짧은뜨기를 할 때는 이 와이어를 잡고 같이 떠야 되니까요. 손이 약간 불편할 수 있는데 익숙해지시면 괜찮을 거예요. 자, 이렇게 밑으로 바늘을 넣고 이렇게 빼서 짧은뜨기. 이 꼬리실도 잡고 같이 떠주시면 됩니다. 다시 바늘을 밑으로 넣어서 크게 감아 올려서 짧은뜨기. 이렇게 쭉 떠주시는데요. 제가 지금 약 35cm 정도 와이어를 잘라놨잖아요. 여기 끝부분까지 쭉 해주시면 되고요. 몇 코인지 굳이 안 세셔도 돼요. 그냥 좀 꽉 채우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쭉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하고 코스를 한번 세보던지 할게요. 자, 이렇게 짧은뜨기로 끝까지 쭉 감아주세요. 이렇게 와이어가 보이지 않게 채워질 수 있는 그 정도 간격으로 해서 끝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쭉 떠봤는데요. 지금 일자로 펴져 있지만 사실 뜨면서 계속 모양이 구부러졌어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손이 편한 각도로 잡아주셔서 계속 짧은뜨기를 끝까지 어느 정도 뜨고 나서 저는 이렇게 모양을 펼쳐줬거든요. 펼쳐주고 짧은뜨기를 뗀 간격도 잘 맞춰서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끝에 이 정도 남은 정도까지 떴더니 한번 세봤더니 지금 86개의 짧은뜨기를 떴더라고요. 이거는 뭐 큰 상관 없는데 저도 궁금해서 한번 세봤어요. 지금까지 86개고 좀 몇 개 더 떠야 될 것 같아서 몇 개만 더 해볼게요. 뭐 90개 전으로 하면 될 것 같네요. 딱 90개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총 90개 짧은뜨기를 떴습니다. 자, 이렇게 쭉 펼쳐서 해주시고 지금 끝에 살짝 접어놨었잖아요. 이 부분도 어차피 펼치긴 할 건데 혹시 모르니까 살짝
일단 접어놓고요. 여기를 끊어주시고 이 실도 안쪽으로 숨겨줄게요. 돗바늘로 안에 숨겨서 끊어주시고요. 그리고 얘는 머리띠에 위에 머리 부분 있잖아요. 선녀 머리띠 부분 위에다 달 거여서 이제 글루건을 이용해서 머리띠에 좀 달아줄게요. 네, 머리띠 위에 얘를 먼저 붙여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정 가운데 부분에 표시를 해놨어요. 센치 재보시고 폭이 13cm거든요. 6.5cm 부분 위에 표시를 해놨고요. 얘를 제가 지금 동그랗게 말아놨잖아요. 끝에 부분을 다시 펴줬습니다. 펴서 이렇게 살짝 겹치게 놓고 이렇게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이렇게 붙인 후에 이 부분도 다시 모양을 잡아줄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겹친 모양의 형태로 위에서 보면 약간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수 있게 글루건으로 고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안으로 들어가서 잘 안 보이는 부분이라 많이 좀 듬뿍 발라줬어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저는 좀 감으로 하는 편이라 그냥 이렇게 눌러줄 건데요. 혹시 정확하게 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좀 길이를 재보고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쑥 눌러서 가운데 만나잖아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모양이 잡히게 되니까요. 이 부분도 역시 글루건으로 고정을 좀 해볼게요. 이 부분이 저는 처음에 만들 때 약간 토끼 느낌이라고 생각했는데 만들고 나니까 정말 선녀 같은 모양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길게 크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35cm가 아니라 뭐 40cm, 50cm 하시면 좀 더 길게 만들 수도 있겠죠. 저는 일단 이렇게 해봤습니다. 여기도 글루건으로 한 번 더 고정을 해줄게요. 제가 이렇게 글루건을 많이 붙이는 이유가 이 머리띠 얘가 고정이 돼서 앞뒤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좀 더 단단하게 이렇게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여기에 대부분이죠. 머리띠 부분에 둘러줘야 되겠죠. 다시 해줘야 되는데 이게 딱딱한 머리띠에다 이어서 뜨는 거라서 사실 조금 불편하거든요. 연습을 좀 하면서 해보겠습니다. 실을 이렇게 감아서 잡고 매듭 한번 살짝 짚고요. 이 매듭을 이 안으로 넣어주세요. 그리고 짧은뜨기 쭉 뜨는 건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제 이 대를 같이 떠야 되기 때문에 좀 손이 이상해지죠. 저도 사실 그렇게 편하진 않은데 이렇게 밑으로 넣어서 이 머리띠를 둘러주고 올라와야 돼요. 올라와서 짧은뜨기 이렇게 하나 했습니다. 이 뜨는 방법은 짧은뜨기는 다 아시잖아요. 이렇게 걸어 올라와서 떠야 되는데 이게 좀 더 편한 방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손에 잘 맞는 방법을 찾아서 쭉 떠보시면 되고요. 자, 이 머리 윗부분을 기준으로 양쪽에 그래도 대칭되게 하는 게 좋겠죠. 꽉 차게 하면 좋겠는데 제가 대략 세보니까 45개 정도 뜨면 여기까지 오게 되더라고요. 45개에서 한 50개 정도까지 될 텐데 양쪽에 대칭이 되게 할 테니까 저는 한 45개까지 이렇게 쭉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뜨다 보면 여기가 이렇게 빠져버릴 수도 있어서 여기를 먼저 마감을 해볼까요? 저는 이번에도 글루건을 이용을 했는데요. 자, 여기 끝부분에 한 2cm, 3cm 되는 부분에 글루건을 살짝 발라주고요. 상태에서 얘를 밀면 일단 글루건이 막아줬죠. 그리고 저는 이거는 다이소에서 산 종이 테이프인데 이 종이 테이프를 하셔도 되고 다른 거 뭐 종이 테이프 있으신 분들 쓰시면 됩니다. 자, 여기 위에 글루건 위에를 살짝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서 이렇게 돌려서 막아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끝부분을 고정을 해주고요. 끝에는 가위로 동그랗게. 네, 이렇게 해주고 저는 지금 45개 코를 다 떴어요. 자, 여기까지 45개 짧은뜨기를 떠줬으면 이 고리 사이로도 떠줄 겁니다. 이 고리 사이로 이렇게 그냥 떠주시면 돼요. 똑같은 방법인데 한 3개, 4개, 5개 원하는 만큼 하나 둘 몇 개를 해볼까요? 3개를 떴을 때 이런 모양이거든요. 네, 2개만 더 해볼게요. 제가 샘플로 했을 때는 3개만 떠줬었거든요. 하나 총 5개로 해볼게요. 3개에서 5개 정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부분으로 이제 넘어오는 거예요. 이 가운데 부분에도 짧은뜨기를 상황 봐서 이 여기를 다 채워질 정도로 역시 뭐 한 6개에서 8개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빽빽히 해서 8개를 넣어줬어요. 맞은편에도 대칭으로 해야 되니까 5개 짧은뜨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5개 떠줬고 이제 반대편만 쭉 떠주시면 되겠죠. 제가 처음에 이쪽에 45개 짧은뜨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도 똑같이 45개 짧은뜨기 끝까지 해줄게요. 네, 끝에 45개 해줬어요. 마무리 해볼게요.
네, 이렇게 머리띠 완성해봤습니다. 너무 귀엽죠? 좀 심플한 느낌이 드시면 리본으로 이렇게 리본 하나 만드셔서 이렇게 붙이셔도 될 것 같아요. 포인트로 그거는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깔끔한 게 좋아서 이렇게 했고, 저희 아이가 이렇게 했을 때 딱 보자마자 사람들이 선녀 머리띠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느낌으로 만들긴 했는데, 만약에 토끼 느낌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사이를 이렇게 벌리지 마시고요, 가깝게 한 다음에 좀 더 길게 만드시면 그러면 아마 토끼 느낌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좀 더 옆으로 길게 이렇게 눕혀서 만들면 또 리본 느낌도 날 거고요. 원하는 느낌으로, 어차피 와이어기 때문에 충분히 변형이 가능하잖아요. 원하는 느낌으로 완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쁜 선녀 머리띠였어요. 너무 예쁘죠? 얘들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안녕.